저희는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시라고 하는 지역 하나 주고, 그리고 거리를 줘요. 거리를 주는데, 얘는 이제, 보면은 10만 면이고, 거리는 다몇 킬로 줬냐면 20킬로를 줬죠. 20킬로를 이렇게 준 이유는 또 뭐냐면, 항상 4대 1을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20킬로, 20킬로 또 같으면, 그 인간이 항상 4대 1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같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 얘가 3배 크잖아요. 얘는 1대 1이죠. 네, 그러면 1대 3이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1이고, 3이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4분의 1과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25%, 여기로 75%. 그런 배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리가 지금 어느 쪽이 크지 않고 똑같잖아요. 예, 똑같으니까 거리는 그냥 1대 1이라고요. 1대 1로 준 상태에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 1대 3이 나오잖아요. 1대 3이라는 얘기는 다 더하면 4죠. 그러니까 4분의 1과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몇 프로? 25%. 이쪽으로 몇 프로? 75%.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변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열은 똑같은데, 그것만 이제 조금씩 바꾼 거죠. 이거 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요. 그럼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셔서, 내가 이제 할수 있는 애들이 있죠. 자신있게. 예, 그런 애들만 몇 개만 확보하셔도 충분하신 거죠.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 많이 나오면 10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풀수 있는 계산 논리가 몇개 확실한 거라도 갖고 들어가면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또 당부드리는 거는 마지막에 푸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딪혔는데 값이 또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황당하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되시면 편안하게 풀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요. 소매인력 법칙 적용할 때, 거기 보시면은 A 도시는, 자, 배열이 다뭐 똑같죠? 중간에 이렇게 C라는 지역이 있고, 각각에 이제 뭐 주는 거예요. 거리 주는 거죠. 거리가 15km하고 몇 km예요? 5km. 이렇게 준 거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얘보다 몇배 커요? 6배 크죠? 네. 거리를 따지면 거리는 얘가 멀죠? 근데 뭔데 몇 배가 멀어요? 3배가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는 9배가 먼 거죠? 그러면은 6대 1이 9대 1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99, 6이죠? 그럼 두개 더하면은 15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5분의 6 하면은 40%예요. 15분의 9 하면은 60%.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A로 몇 프로? 40%. 그러면 B로 몇 프로? 60%. 그쵸? 6을 15로 나누면 0.4 나올 거예요. 그죠? 딱. 그 계산기 갖고 들어가시잖아요. 계산기를.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만.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이것만. 몸만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만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탁 놓고 그냥 갖다가 놓고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나누기만 하면 이제 수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1분 안에 풀수 있어요. 이렇게 배열만 하실 수 있으시면. 굳이 이걸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거 나누기 일일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허프를 알아보러 가야죠. 근데 이게 저기 그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게 쉽게들 생각하세요. 이제 좀 이제 자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후유증이 뭐냐면 계산 문제만 나오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풀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이면 자신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론을 다 풀어서 우리가 왜 어저께 저 기출문제 푸실 때 보면은 뒤에 가계공시에도 이런 데갈때 보면은 왜 간단한 거막 주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건물은 원가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래사를 부한다 이렇게 틀리게는 쉬운 문제가 뒤에 깔려 있거든요. 걔들까지 다 풀어서 확실하게 이론에서 점수를 딴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개 정도가 내가 확실하게 답을 찍었나 이렇게 봐갖고 이제 확실한 거를 문제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건 내가 자신 있다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계속 헤아려 가지고 대충 한 24개 됐으면 또 계산에 집착을 갖지 말고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민법도 다 풀어서 민법에서도 기본 점수는 확보를 해야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계산을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푸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개론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민법 풀 시간이 부족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 여자분들도 이 손목시계라든가 조금만 탁상용 시계 있죠. 그뭐다 있다는 그런 데 가면은 그싼거 팔아요. 그 그거 하나 다 놓고 시간도 보면서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훅 써요. 시험장 가시면.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그래서 연습용으로는 참 좋다는 거야. 모의고사 보실 때. 그죠? 그다음에 허프는요. 개별 점포의 유인력이라는 거는 거리고 이게 이제 매장 면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요거를 뭐로 주는 거예요? 마찰 계수를 주는데 마찰 계수의 값은 다양하게 줄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1도 줄수 있고 2도 줄수 있고 3도 줄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통상 얼마를 줘요? 이게 허프 모형이 너무 어렵다고 보고요. 일본의 그 통상성에서 수정 허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는 값을 계산할 때 마찰 계수를 얼마로 그냥 지정했다. 2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2로. 그래서 여러분 조건 안에서는 마찰 계수의 값을 확실히 줘야 돼요. 마찰 계수 값이 안 나오면 오류예요. 그러면 그냥 전항 정답 처리돼요. 한번딱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마찰 계수 값을 안 줘서. 그래서 그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점포에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자 할 때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허프는 대도시 안에 보게 되면 점포가 7개까지 배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최대 몇 개까지만? 3개. 그러면 요 개별 점포에 대한 뭐를? 유인력을 다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이게 들어간다고요. 뭐가? 시계. 시그마. 시그마는 합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 점포의 유인력, B 점포의 유인력, C 점포의 유인력 이렇게 나오면 세 개를 다 구해서 요 숫자 있죠. 요걸 다 여기다 더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계산했더니 얘가 유인력이 20이고 B가 30이고 C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0이잖아요. 그중에 만약에 A를 찾으려면 100분의 20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은 20%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B가 들어가면 B는 30이니까 그러면은 100분의 30이니까 30%. C가 들어가면 100분의 50이니까 5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서 더하면은 100이잖아요. A를 구하려면 A 집어넣으면 되고 B 집어넣으면 B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숫자를 참고로 보시면 허프 모형은요. 지금까지 계산의 값이 50% 아니면 80% 주는 거예요. 값이 딱둘 중에 하나예요. 50% 아니면 80%.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찍어야겠어요. 그러면 숫자를 보고 뭐를 50% 아니면 80% 놓고 찍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30번 문항 있죠. 거기 보시면 소비자가 A 도시로 구매하는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조건을 다 맞춰줘요. 자, 거기 보면은 A 도시의 매장 면적이 1000평이죠. 예, 1000평인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 나오잖아요. 근데 B 도시는 매장 면적이 250평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5킬로. 5의 제곱이면 25. 250을 25로 나누면 10이죠. 그럼 50%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 보시면 A 있잖아요. A는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1000이잖아요.
근데 거리에 대한 부분이 마찰 계수 값을 2로 줬잖아요. 2를 줬으니까 얘가 10의 제곱이란 얘기죠.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두 개 빼면은 요거 10 나오잖아요. 근데 B를 보면은 B는 250이란 얘기죠. 근데 5kg니까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그러면 얘도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0 나오죠. 그러면 전체 두 개 합하면은 10과 10을 더하면 얼마야? 20이잖아요. 20분의 10이면 0.5잖아요. 그럼 각각 50%. 그 답이 50%란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31번 문제 있죠. 31번 문제 가만히 봐보세요. A 있죠? 면적 얼마 줬어요? 4,000 줬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2잖아요. 2의 제곱이면 얼마야? 4,000을 4로 나누면 얼마겠어요? 1,000 나오겠죠. 근데 B를 갔더니 B는 매장 면적이 얼마야? 9,000이잖아요. 근데 거리는 3킬로 줬겠죠? 그럼 3의 제곱이면 얼마겠어요? 9잖아요. 9,000을 9로 나누면 1,000이잖아요. 그러면 또 몇 프로? 또 50%죠. 그러니까 요 숫자가 배열을 해주는 게 그냥 배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맞춰주기 위해서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인원수 물어봤으니까 자 거기 나와 있는 인구 5만 명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만 5천 명씩 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산할 때 보면요. 허프 모형을 솔직히 더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레일리 모형도 비례식을 대입하면 쟤도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간단하다면 여러분들은 저게 자신들이 있으시면 올해 여러분 시험에 레일리나 허프나 한번 나와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죠. 그럼 그거 하나는 내가 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아까 그리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랑 계산하는 것도 있죠. 그거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그것만 조금 하시고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만 적응만 되시면은 경제에서 나오는 탄력성은 지금까지 나온 건 거의 암산 수준으로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유형만 조금만 적응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 계산하고 균형가격 균형거리랑 계산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경제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 두 개만 좀 익숙해지시고 정보가치 계산하는 건 자주 나오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레일리아가 오픈은 꾸준히 나오니까 이거 하나 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시면서 요거는 내가 이제 괜찮겠어 하는 애들을 이렇게 체킹해 놨다가 나오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를 꾸준히 드릴 테니까 그걸로 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요 소비자 인구 20만 명이 거주하는 C도시가 있다는 얘기죠. C도시 인근에 A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을 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예. 그때 이제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개수는 얼마를 줘요? 그러니까 항상 2를 줘야 돼요. 주면서 출발하니까. 근데 마찰 개수의 값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겠죠? 거기 보면은 그 A 할인점이 있죠. 얘가 면적이 얼마야? 8,000이잖아요.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8킬로죠. 그럼 8의 제곱이면 얼마야? 64예요. 8,000을 64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응? 100이요? 100? 25. 그럼 B를 계산하시게 되면 B에 대한 거는 2,000이죠. 얘는 거리가 몇 킬로예요? 4죠. 그럼 얼마 나와요? 500 나오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600이죠. 600분의 125 하면 얼마 나와요? 에? 25.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25%가 나오면 인구가 몇만이라고 되어 있냐면 20만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만 명의 25%면 얼마겠어요? 아, 20%요? 요거 계산해서 전체 두 개 더하면은 625분의 얼마? 125 하면은 몇 프로 나온다고요? 20%. 그러면은 20만 명의 20%면 얼마겠어요? 4만이 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냥 몇 프로 시도시 인구에 몇 프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나와 있을 때 20%라고 계산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시도시 인구에 5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0%. 그러니까 50%니까는 10만 명이 이용한다는 가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변화 있죠.
수치에 대한 변화. 그 변화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출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주는 거고요. 선생들이 주는 모의고사는 수치가 딱딱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더라도 대입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계산값은 20%가 나왔는데 인구의 5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계산하면은 20%가 맞는데 여기 인구의 20만 명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50%만 이용하니까 50%만. 50%에 대한 20%니까 그 몇 프로겠어요? 10%, 10%. 예, 네, 10%를 계산하셔야겠죠. 아, 이거 정답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건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 저기 뭐죠? 이 문제집이 원래 정답하고 해설이 없었어요. 정답하고 해설이 없었는데 이거 책자에서는 정답하고 해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거의 새벽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원고를 보낸 거라고요. 이거를. 이게 원래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답하고 해설이 없던 건데 문제에 맞춰가지고 답하고 해설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느타느타느타 안 돼가지고 어떤 거는 답이 해설이 없는 게 있어요. 이제 답만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뭐 저기 알려지지 않던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문항이 한 120문항이잖아요. 원래 제가 이거 오늘 그 일정 겸안해가지고 한 70문항 정도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해놨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양이 좀 늘어난 거죠. 쫙 해가지고 해서 답하고 해설 넣고 그리고 답하고 해설도요. 원래 이 밑에다 넣을까 그랬다가 밑에다 넣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 뒤로 빼버린 거예요. 뒤로. 그래서 여기서 이걸 풀어보시고 뒤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 경험상 밑에 답하고 해설이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풀어보질 않으세요. 왜 뭐 답하고 해설을 보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답하고 해설이 밑에 안 보이니까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알고 계시죠. 우리 왜 저기 기출을 할 때도 그 문제 자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또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지난 이제 다음 주는 그 기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실 거고 한 주 지나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 또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되나? 그러니까 2주일이 지났잖아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걸 기억해서 풀 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참 기대됩니다. 거기서도 답이 잘 나오면 그러면 계산에 대한 것도 극복이 좀 되신 것 같고 이론에 대한 것도 조금 극복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성적으로 좀 직결이 돼서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33번에 보시면요. 요거는 기출이에요. 33번. 35번 얘도 기출이고요. 자, 거기 보면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얼마냐면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공간 마찰계 수는 2라고 되어 있죠. 그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다고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 시간 거리가 5분이라고 해 놨잖아요. 아, 여기 있는 허프는요. 레일리하고 다르게 이 거리 있죠? 이 거리를 무슨 거리를 대입했냐면 시간 거리를 대입했고요. 레일리는 실제 거리를 대입한 거죠. 이걸 한 번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 5분이라고 돼 있어도 그냥 그게 5km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조건을 계산해 보시면은 A가 지금 얼마냐면 1000이잖아요. 예, 1000인데 거기 보시면은 5라고 돼 있죠. 5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4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B는 이렇게 보면은 1000인데 얘가 몇 킬로예요? 10킬로면 100이잖아요. 그럼 얘가 10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0인데 얘가 50분의 40이니까 얘가 8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쇼핑센터 일로 가는 거는 1000명 중에서 몇 명? 800명이. 그죠? 그러니까 80%란 얘기죠. 두 개 더하면 50이고 50에 대한 40이니까 0.8이니까 몇 프로? 80%.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거 말고는요. 50% 아니면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80%가. 이게 그러면 자 34번하고 35번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자 대형 할인점이 두 개 있는데 마찰 개수는 둘 다 2예요. 그죠? 근데 대형 할인점의 A에 면적이 5,000이죠. 근데 거리가 1km죠. 그럼 걔는 그냥 5,000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B는 2만이잖아요. 2만인데 2km니까 2의 제곱이면 4죠. 2만을 4로 나누면 얘도 5,000 나와요. 그러면 둘 다 5,000이면 결국 몇 프로란 얘기예요? 50%죠. 만분의 5,000이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A는 얘가 5,000이고 거리가 1인데 1의 제곱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얼마? 5,000. 근데 B는 2만을 줬잖아요. 근데 2km니까 2의 제곱이면 4죠. 그러면 얘도 5,000이죠. 4, 5, 20이니까. 그러면 몇 프로겠어요? 50%죠. 두 개 더 해서.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두 개를 합한 것 있죠. A 또는 B 구하는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더하는 거를 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만이잖아요. 만분의 5,000이니까 10분의 5니까 50%죠. 각각.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중에서 인구 10만 명인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70%가. 그러니까 10만의 70%면 7만이잖아요. 7만의 50%면 어떻게 돼요? 3만 5천. 그러니까 허프 모형에서는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허프 모형에서는. 근데 그 밑에 있는 35번 있죠? 35번 보시면 A 할인점 면적이 5,000이잖아요. 근데 B 할인점 면적이 2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34번하고 규모가 같잖아요. 근데 거리에 대한 것만 35번 문제가 10km로 10배로 늘어난 것밖에 없죠. 그러면 5,000을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50 나오죠. 그러면 2만을 갖다가 얼마로? 400으로 나누면 얘도 50 나와요. 그러면 각각 몇 프로라는 거예요? 50%. 50%인데 중간에 소비자 거주자 인구가 30만이죠. 근데 30만에 몇 프로가 이용하는 거예요? 60%. 그럼 18만 명이 이용할 때 18만 명의 절반이면은 9만 명. 그러니까 9만 명이 답이죠. 요거는 이제 요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지금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얘는 그냥 1km 줬고 얘는 몇 km. 공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둘 다 기출인 거예요. 기출. 둘 다. 그러면 딱 계산하는 순간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0%. 근데 거기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죠? 그냥 30만에 50% 그러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뭐 15만. 15만이 안 보여? 뭐 이렇게 어떻게 또 계산이 안 나오네?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60%가 이용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에 9만 명.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출은 50% 아니면 80%예요. 50% 아니면 몇 프로? 80%. 선생들이 줄 때는 꼭 그 룰을 안 지켜줘요. 그게 선생들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뒤에 36번은 우리가 어저께 해드린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기출에서. 얘도 몇 프로 나와요? 80%, 80%.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거죠. 자, 조건을 봤더니 80%가 두 개고 82%가 세 개잖아요. 근데 허프의 모형에서는 뒤에 끝자리 남는 경우 나온 경우가 없어요. 이게 틀림없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4,000명 있다는 거고 35만 원 있다는 거죠. 그 4천에다가 35만 원 곱하면 14억 나온다고요. 14억에 대한 80% 때리면 11억 2천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하늘 때 이제 요령이란 얘기죠.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자 36번은 우리가 해봤다는 건데 이거 37번 있죠. 얘도 3개 줬죠. 3개.
3개 줬고 똑같이 뭐 구하는 거예요? 매출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풀어봤어요. 이렇게 주고 3개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해보시면 되죠. 먼저 숫자를 가만히 봐보세요. 2500인데 5kg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00인데 5kg라는 얘기는 5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5잖아요. 2520으로 2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겠죠. 근데 4900이잖아요. 근데 7kg 줬잖아요. 그럼 77에 49잖아요. 그러면 또 4900을 그 49로 나오면 또 얼마 나와요? 그럼 또 10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2000이잖아요. 2000인데 여기는 그 마찰계수 값이 얼마예요? 1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0을 10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000을 1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00 나올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이 예, 잘 안 나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 할인 매장에 시장 점유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할인점 A는 100 나오겠죠. 할인점 B도 100 나오고 얘만 200 나오잖아요. 그 전체 더하면 얼마야? 400. 400분의 200 하면 얼마야? 50%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출액이 얼마냐면 4만 명인데 1인당 지출 가능액이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 곱하면 4억 나오겠죠. 예, 4억에 50%니까 얼마? 2억, 2억. 그런데 거기 해설에 가보시면 34페이지 있죠. 예, 해설에 가보시면 할인점 C 있죠. C. 예, C를 가시면은 걔도 거리의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로 수정하시면 돼요. 할인점 C를 가면은 할인점 C만 마찰계수 값을 1로 줬잖아요. 예, 1로 줬는데 거기 그대로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C만. C 가시면은 여기 거리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나눌 때 보면은 2000을 갖다가 10의 제곱으로 나눈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마로? 1로, 1로. 제곱이 아니라 1로. 이렇게 제곱인데 제곱이 아니라 그냥 제곱 없애도 돼. 1로, 1로, 10으로 놔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저기 레일리하고 허프는 나오면은 뭐 풀 수 있으시겠어요? 애들 몰아서 해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죠. 해볼만 하는데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이제 대비가 중요한 거죠. 실전에. 이제 그 다음에 투자론을 하시는데 투자론은요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 좀 다양하죠. 예, 다양한데 해볼 수 있는 것만 조금 이제 정리만 좀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 38번서부터 44번까지가 이제 39번서부터 44번까지는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유형에 대한 거는 다 뺐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요. 그 39번서부터 40번, 41번, 42번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3번하고 44번은 응용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먼저 그 38번에 보시면요.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설명이 잘못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쵸? 자, 거기 보면 1기에 기초주택 구입 가격이 1억 원이고요. 기말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고요. 기말 평가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1기 보유기간의 종합수익률이 마이너스 40%라고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왜 맞는 내용이 되냐면 1기에 기초의 주택을 구입해서 기말의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보유기간의 소득이익을 따지면 1억에 대한 1000이니까 10%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말의 평가액이 500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가격이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자, 소득이득률은
1억을 투자해서 1천을 벌었으니까 얘는 몇 프로 벌었겠어요? 10%. 근데 자본 이득률이라는 것은요. 지금 1억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천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몇 프로? 50%죠. 그래 마이너스 50과 10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40%가. 1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1년 동안 운용 수익은 1000만 원 나왔는데 평가 가격이 500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지금 5000으로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이득은 마이너스 5%, 소득 이득은 10%니까. 그죠? 마이너스 50%에서 얼마 빼면요? 10% 빼면 마이너스 40%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기에 1기 보유 기간의 소득 이득률은 마이너스 40%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1기와 2기에 각각의 보유 기간별 소득 이익률은 10%라고 돼 있어요. 그럼 10% 나와야 안 나와요? 그 1기하고 2기에요. 그 각각의 종합 수익률의 산술 평균은 40%라고 돼 있죠. 40%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2기를 보시면요. 이게 1기예요. 2기를 보시면 소득 이득률을 보면은 5천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 번 거예요? 1000만 원 벌었죠. 그럼 소득 이득률은 몇 프로? 20%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본 이득률을 보게 되면 5천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 번 거예요? 예? 5천을 번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100%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2기에서는 전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 거예요? 120% 나왔잖아요. 120%. 근데 여기는 몇 프로 나온 거예요? 40%. 그럼 120에서 40을 빼면은 몇 프로? 80%죠. 근데 1기하고 2기니까는 이거를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40%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와 2기에 각각의 종합 수익률의 산술 평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 그리고 2기 자체의 자본 이득률은 몇 프로겠어요? 100% 나오죠. 5천 투자해서 5천 버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게 2번이라고요. 1기와 2기 각각의 보유 기간별 소득 이익률이 10%라는 것은 1기는 10%지만 2기는 20%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저기 15회 때 나온 거예요. 이게 15회 때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1, 2, 3, 4번을 계산을 다 해야 돼요. 문제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렸겠어요. 시간이. 근데 이제 요거를 왜 넣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같이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런 식을 약간 쉽게 풀어서도 인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15회 때는요. 이런 계산 문제의 유형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딱 풀고 우리 아까 레일리 허프처럼 단순 대입해서 값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별로 하나씩 다 풀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렸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론을 풀고 민법으로 넘어갔을 때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과락이 속출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 합격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대전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개 시도가 전멸이었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합격자가. 원래는 120명 합격한 거예요. 120명 합격했는데 이 신청을 15개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넘긴 거예요. 120명으로 발표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개도가 전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밖에 다녔다는 거죠. 합격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다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랬던 일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워밍업 차원에서 해본 거고요. 예,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하셔야 되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생과 이게 이제 총수익이죠.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순영업소득이 있고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부채 서비스액이 있었죠. 그리고 얘가 뭐 있었어요? 이게 세전 현금 흐름이거든요. 요거 세 가지의 논리만 아셔도 괜찮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수익률은 총투자액에 대한 뭐 순영업소익이고요. 저당수익률은 저당투자액에 대한 저당수익이에요. 근데 요 저당수익이 뭐냐면 요게 부채서비스액이에요. 그리고 지분수익률 있죠. 지분수익률은 지분투자액에 대한 요게 지분수익인데요. 지분수익은 종합수익에서 무슨 수익 빼면 된다는 거예요. 저당수익을 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게 종합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내 돈만이 아니라 은행부터 빌린 돈까지 투자 들어가서 벌어들이는 이제 총수익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뭐를 구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뭐를 빼면 돼요. 저당수익을 빼주면 그거를 기초로 지분수익률. 이 지분수익률이 자기자본수익률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T계정 같은 거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순영업소득이 돼요. 그쵸?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무슨 수익 빼주면 돼요. 저당수익을 빼주면은 남는 게 무슨 수익이 돼요. 지분 수익이 되겠죠. 요 배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내용에서 보면 39번 있죠. 39번에 쭉 읽어보시면은 자 연초에 외국인이 300억의 자기 자본과 연 7%로 타인 자본을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700억을 조달해서 1000억 상당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근데 연말까지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억을 올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당수익이 얼마겠어요? 저당수익. 700억을 몇 프로를 빌렸다는 거예요? 7%. 만기 상환 조건이니까. 700억에 7%면 얼마겠어요? 그럼 이거 빼라는 얘기예요. 49억을. 그럼 100억에서 49억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51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300억이잖아요.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 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몇 프로? 17%. 이렇게는 하실 수 있나요? 대입을 할 때? 그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아 옆에 42번 문제 있죠. 42번 문제. 자 거기 가시면 1년간의 순영업이익이 얼마래요? 2000이라고 돼 있죠? 42번 푸는 거예요. 예, 2000이죠? 자, 2000인데 빌린 돈이 있죠?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2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몇 프로를 빌렸대요? 그럼 2억에 6%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지분 수익이잖아요. 2000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에 800이면 8%가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그 위에 41번 있죠? 41번. 그러니까 가서 이거 있으면 뭐부터 찾으시면 돼요? 순영업소득. 근데 거기 가면 순영업소득이 800이죠. 근데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2%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에 2%면 얼마겠어요? 200. 그럼 800에다 200을 더하면은 얘가 1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0에서 우리는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줘야 되죠.
얼마 빌렸어요? 6천. 이자율 몇 프로? 8%. 그럼 68, 48이니까 얼마? 480 빼줘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520.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천에 520하면 13% 나오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4천에 400이면 10%잖아요. 120 남으니까 4, 30이겠죠. 그러니까 13%. 그러니까 이 배열은 또 되시겠나요? 이렇게 배열하는 건? 이게 원래는 요 논리를 이해하시면 그냥 암산으로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T 계정에서 이걸 아예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순영업수익에서 뭐 빼면 저당수익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분수익. 그럼 지분투자에 대한 지분수익이 이게 자기자본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요 배열로 해줬으니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구해가지고 순영업수익 구해서 여기서 저당수익 있죠. 빌린 거 빼면 남는 게 지분수익인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간 지분 투자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밑에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심한 건 암산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40번 문제 있잖아요. 자,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할 때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A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얼마겠어요? A는 10%예요. A는 왜 10%냐면 A는 차입금이 없잖아요. 빌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총 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과 같겠죠. 예. 근데 B를 가게 되면 자기 자본은 2억이고 차입금이 18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그러면 저당에 대한 걸 계산해야겠죠. 18억인데 연리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8%죠. 그럼 18억에 8%면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예요? 1억 4천. 2억에서 1억 4천 4백 빼면 남는 게 5,600 남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2억 투자했잖아요. 2억에 대한 이 5,600 하면은 나오는 수치가 얼마 나와요? 28%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답이 2번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만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순영업수 쓰시고 뭐 빼주면 종합수익에서 저당수익 빼면 그게 지분수익인 거예요. 지분수익 나오면 내가 지분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만 대입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44번 문제가 있어요. 4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건 변형식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식을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서 조건 있잖아요. 조건. 네, 조건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44번을 보실 때. 자, 44번 문제의 관건은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분양 대금이 2억 원이죠. 2억 원인데 융자를 40% 받았죠. 예, 그러면 2억에 40%는 얼마예요?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인데 거기 보시면 임대 보증금이 4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차입한 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린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 2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분 투자 들어간 게 8천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자, 그럴 때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요. 월 임대료를 200만 원을 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연간 임대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에 대한 그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400 나오겠죠. 그러면 2400에서 지금 이자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증금을 받은 데에서는 이자를 안 줘요. 그렇죠? 은행업터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죠. 예, 네, 그러니까는 빌린 돈은 8000이잖아요. 8000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400이잖아요. 그럼 400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프로 나오겠어요? 8분의 2니까. 8000에 대한 예를 들어서 2000이 나오니까는 그러면 25%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25%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로 줬는데 연간 순영업소득이 약 2,400으로 주고요. 그거 계산하지 않도록 대신에 보증금을 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자 계산은 똑같아요. 근데 지분 투자액의 크기만 틀려진다는 거죠. 내가 융자만 받으면 융자 뺀 나머지만 내 지분 투자액인데 전세금 내 전세를까지 줬으면 전세 보증금도 차입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44번 같이 나오면요.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일단 지분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힘들 테니까. 근데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만 못 푸신 게 아니라 다 못 풀었어요. 다 못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43번 있죠. 네, 43번은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요 식을 대입해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도 2년 전에 요 식으로 시험에 출제를 한 거죠. 요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종합순 여기는 종합순율에서 뭐를 뺀 거예요? 저당 순율을 뺀 것에다가 부채비를 곱해서 구한 것을 종합순율에 더하면 되죠. 일단 우리가 식을 계산할 때는 가로부터 먼저 계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순서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 조건에 보시면 총 수익률이 몇 프로 되어 있어요? 1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잖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근데 거기 대부 비율이 몇 프로라고 줬어요? 60%라고 줬잖아요.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빌린 게 60이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가 자, 자기 자본분의 뭐예요? 타인 자본이라고요. 그죠? 근데 빌린 게 60%잖아요. 그럼 내게 40이란 얘기잖아요. 100 중에. 그럼 40분의 60 하면 1.5 나오겠죠. 1.5. 그럼 이게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죠. 빼면 2 곱하기 1.5 하면 3이잖아요. 10에다 3을 더하면 그럼 13%가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를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게 오류가 발생해서 그냥 전환 정답 처리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는 조건은 틀림없이 이거 대부비를 50% 아니면 60% 순밖에 안 줄 거라고요. 대부비를 50%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채비율이잖아요.
그럼 빌린 게 50이면 내게 50이란 얘기죠. 그럼 50분의 50 하면 1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1이 되면은 2 곱하기 1 하면 2% 나오잖아요. 여기다 10 더하면 12%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종종 저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조금 익숙하시면 이 산식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배열까지는 출제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오류가 발생해서 그게 전항정답 처리되고 끝난 거라고요. 요게 근데 요거는 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 나누는 거 순영업소득 해갖고 저당수익 빼면 남는 게 지분수익 나오는 거 요거는 계산 되겠나요? 이런 수치는 잘 안 준다고요. 요렇게 줘요. 네? 요렇게 요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아 이거요? 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요. 요게 이제 분양 가격이 얼마냐면 요게 2억이라는 거예요. 2억인데 내가 지렛대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전세대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차입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얼마를 차입을 했냐면은 2억에 40%니까 8천만 원은 융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임대 보증금이 4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놨다는 거랑 똑같아요. 세를 줬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2억 중에서 1억 2천은 내가 돈을 차입한 거고 내 돈으로 들어간 건 8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안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자 계산은 이것만 계산하는 얘기죠. 그러면 8천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냐면 5%잖아요. 그럼 8천에 5%니까 얼마냐면 4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잖아요. 월 200이라는 얘기니까 1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가 2,4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400에서 얼마 빼란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400 빼면 내 실제 수익이 2,000이니까 내가 지분 투자 들어간 게 8,000. 예, 네, 그러니까는 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출에 작년에 나온 거 보면요. 지렛대효과는 전세 제도 및 저당권을 활용해서 지렛대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받을 수 있고요. 융자 받을 수도 있고 전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일부 집을 보면은 일부 융자 끼고 일부 세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넣는 거란 얘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런 식의 배열은 간단하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2,400을 주면요. 2,400을 지금 여기가 임대료 월 임대료를 200을 줘 가지고 우리가 곱하기 12에서 2,400을 도출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건데 요거를 그냥 2,400으로 준 조건에서 요 배열로 준다 그러면 가능하다고도 보거든요. 네,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1분 안에 계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드린 거예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혹시 보증금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걔도 빌린 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조금 더 나갔어야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식사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시간 식사를 하시고 이게 저기 원래 한 2시에 드릴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2시에 식사라고 오시면 거의 뭐 한 시간은 그냥 뭐 무너지시더라고요.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3교시 끝나고 식사하시고 네, 들어오셔서 뒤에 건 마무리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시죠.